자, 개별 종목 구매 49호입니다. 49호. 49호, 지금 급등 구간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요.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강한 반등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을 일부 받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이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저희 카페에서는 17,600원대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매수하실 분은 관심 갖고 진입하십시오. 2013년도 그 이전에도 제가 시황 분석 드렸습니다. 자, 2013년도 2월달입니다. 자,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면 야, 이 종목 대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데요. 지금 거의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90% 가까이 올랐어요. 90% 지금 100% 더 올랐다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. 100% 더 올랐다가 지금 하방 압박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종목이 저는 웬만하면 바닥에서 100% 이상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분석을 드리지 않습니다. 절대. 그렇지만 이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%를 쳤지만 기다린 세월이나 지금 상승 모멘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. 저희 카페에서 평상 회원들, 정회원들한테는 이미 바닥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바닥 분석가 17,000원이니까 어딥니까? 여기잖아요. 완전 바닥이잖아요. 자, 이 구간에 지금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요. 이 구간에서 지금 추가 매수 얼마든지 할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자, 지금 구간은 자,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100% 넘게 올랐습니다. 넘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 조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.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. 자,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 탓이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하방 조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요 정도 구간대는 추격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. 자, 이게 다음 주에 주가가 무조건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21선 근접과 60일선 근접가에서 한번 추격 매수 물량을 한번 다시 받아낼 수 있는데요. 자,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분은 이 종목을 보시고 아직 이 종목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% 치고 금액 조정,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추가 상방 여력이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시기 전에 제가 그냥 알려드려야죠. 여러분들은 종목을 모르니까. 자,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한 6시간 이상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듭니다. 몸이. 동종목은요, 폴리에르테르 단섬유를 제조 판매하는 이런 기업입니다. 이런 기업이고 대주주 물량이 한30% 되고요.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영업이익이 최근에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요.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도 그 전에 벌어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뭐 자산이 그렇게 팍팍 줄어들거나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런 금액대는요, 거의 반토막이 난 금액대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매수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입니다. 여러분들 제 동영상 잘 보시고 그리고서 욕심내지 마시고 물량을 소량만 매수해서 흐름을 타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 후에 지금 하방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이 금액대에서 조정받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시세 흐름을 한번 크게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.